이탈리아 바티칸에서 강한나 왕대류 세 번째 열애설 모락모락 다정한 모습 포착. 배우 강한나와 왕대륙이 또 열애설에 휩싸였다. 벌써 세 번째다. 18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탈리아 바티칸에서 찍힌 강한나와 왕대륙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 강한나는 왕대륙과 사진을 찍기 위해 다정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두 사람은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강한나와 왕대륙은 지난해 4월 일본의 한 놀이공원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돼 열애설이 불거진 바 있다. 이어 지난 11일 한 수산시장을 방문해 함께 장을 보는 모습도 포착돼 두 번째 열애설이 제기됐다. 두 차례 열애설에 대해 강한나 측은 왕대륙과 친구 사이다며 열애설을 부인하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두 번째 열애설이 불거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세 번째 열애설이 제기되면서 이들이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렸다. 그저 막역한 친구 사이일지 연인 사이일지 양측의 입장이 주목되는 바다. 한편 강한나는 드라마 미스 코리아 달의 연인 보부경 심려 그냥 사랑하는 사이 등에 출연했다. 왕대륙은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나의 소녀시대로 중화권을 비롯해 국내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은 대만 배우다. 두 사람은 중국 드라마 귀치 등지 몽약회사를 함께 촬영하며 친분을 이어왔다.